인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품 제조 가공업소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링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우선 1년 미만 신규 등록 업소와 소규모 업소 가운데 멘토링을 희망하는 4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업소별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위생상태 진단과 최신 식품위생 법령 안내,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 작업 기록 교육 등입니다. 현재 인천의 식품 제조 가공 업소는 총 1,074곳이며 이 중 44%인 468곳이 150제곱미터 이하거나 종업원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소입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 안전과 시민 건강이 중요해진 만큼 규제보다는 멘토링 방식을 행정 지도로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